잠시만 기다리시면 주인공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사드릴 팀, 오늘 시상식의 분위기를 압도할 최고의 조합, 케미와 재미를 동시에 잡을 세 명의 MC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3남매, 22년 대한민국 예능의 절대강대로 군림 중인 MBC 아들 예능씨 전현무씨, 대세 배우 이미지를 넘어 예능까지 접수하는 배우 이희경씨, 다비치 멤버로 배우로 오늘 MC 라인업에 홍일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강민경씨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왼쪽 기자님부터 따뜻한 미소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역대급 재미 캠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가운데 기자님들도 한번더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간 너무 미칠 바랍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더. 네, 역대급 재미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3남매를 보고 계십니다. MBC의 아들딸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이분들은 저희가 감히 오늘 대한민국의 방송연예대상의 진성미로 선정합니다. 자, 기장을 하나씩 불러주시고요. 전현무씨 지인으로 임명합니다. 네, 강민경씨 아름다운 뒤 이희경씨 선으로 임명합니다. 예,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방송연예대상의 진정성 있는 한 해를 보낸 우리 전현무씨와 예능 능력으로 누구보다 착한 옷을 나선 이희경씨, 대체불가 미모의 여신 우리 강민경씨, 자, 미스코리아 못지않은 대단한 사랑과 애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가까이 왼쪽 기다림으로부터. 네, 고맙습니다. 자, 센터 봅니다. 센터. 네. 자, 오른쪽 마지막 한 번입니다. 좋습니다. 네, 밀어주기, 몰아주기로. 네, 마이크상자. 자, 전현무 씨. 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지금 소감 한번 들어봅니다. 네, 일단 뭐 3사 연예대상 중에 가장 마지막 연예대상이고, 맞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시상식에 또 MC가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저는 뭐 상을 누가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능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이제 가족들 모이듯이 서로 수고한 사람들 도닥여 주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또 이제 유튜버로서 유튜브 세상에서 거의 유재석 씨나 다름없는 우리 강민경 씨와 또 예능 뭐 드라마 뭐 영화 종횡무진 최고거든요. 네. 이희경 씨와 함께 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자, 강민경 씨가 평소에 드레스를 뭐 입을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그 드레스를 선택하셨군요. 아, 네. 오늘 네. 물론 뭐 입어봤습니다. 오늘 뭐 사실은 누구보다도 냉정한 입장으로 평가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전체적인 우리 연예대상의 느낌과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연예대상의 느낌이요? 네, 대상도 강력한 후보가 있으시고. 아, 그러니까요. 베스트 커플도 있으시고 굉장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 같이 MC분 우리 이경 씨랑 태호 오빠랑 너무 유력한 수사 후보분들이 아닌가 해서 저도 뭔가 같이 들뜬 마음을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 축하드립니다. 벌써 네. 네, 저희끼리 김치국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아직은 네 시기상조다. 이희경 씨, 네, 오늘 뭐 오프닝에 대단한 공연을 또 준비하셨더라고요. 아, 보셨나요? 네, 예. 리허설을 살짝 봤는데. 아, 예, 예. 또 오프닝이 열심히 준비한 게 있는데요. 뭐 네네, 일종의 이제 발악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정말 그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이제 강민경 씨하고 이렇게 또 프로를 이제 쭉 MC로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유력한 대상 후보이시고 뭐 미리 축하드릴 수 있지만 또 저는 재석이 형이 있기 때문에 재석이 형한테 또 이제 좀 기대를 조금은 또 걸어보면서 아마 비주얼 청자분들도 끝까지 지켜보시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이경 씨가 진짜 사회자랑 되게 잘하네요. 무조건 현무 형이에요라고 해놓고 지금 또 이렇게 프로라는 입장에서 네. 예. 배우고 있습니다. 세 명의 오늘 멋진 케미와 조합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명의 MC분들을 무대 뒤로 또 안내해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3남매를 만나 뵙습니다.